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단월면 덕수리에 나와 있는데요. 2억대 초반에 정말 괜찮은 세컨 하우스가 매물이 나와서 지금 오전 일찍 좀 촬영을 나왔고요.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 주택 되겠습니다. 자, 2층 주택이고, 특이한 거는 2층에 별도 출입구가 있어서 다가구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임대를 주셔도 되는 그런 구조로 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일단은 소유자분께서도 이제 주말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최근에 좀 사용을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좀 줄어드신 것 같아요. 요즘 관리 상태가 뭐 그렇게 막 좋다라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텃밭도 좀 지금 뭐 이렇게 좀 놀리시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대신 뭐 대지 면적이라든가 건축 면적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예, 굉장히 좀 괜찮은 금액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찍 또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주변 한번 이렇게 항공 촬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속에 묻혀 있는 입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올라오시는 길에는 이제 신규 택지가 이렇게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묘가 뭐 몇 개씩 조금씩 있는데 눈에는 이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들어오진 않고 크게 뭐 혐오 시설이라고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축사라든가 철탑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없고요. 주변은 굉장히 좋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도 살살 불고 잠깐씩 쉬었다 가시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외장하고 외관하고 내부 한번 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본 매물 좌측에 도로가 접해 있고요. 일부 구간 교행이 좀 불가능한 구간이 있고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1.3에서 1.5km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는데 대부분이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 차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차 한 대 주차하시고, 그 다음에 2층에도 일부 좀 주차가 한 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주차는 가능하시고, 만약 손님이 오시거나 하시면 도로 한켠에 이쪽에 주차 한 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통행하는데 전혀 문제는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지형은 약간 완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경사 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도로 밑으로 해서 여기 묘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크게 뭐, 뭐 불편하진 않을 것 같고. 자,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1층과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주차장 포장되어 있고, 1층 현관문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데크시공, 방부목으로 데크시공 쭉 되어 있고, 데크 같은 경우는 7만원 그냥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크게 부식, 뭐 이렇게 썼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출입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쪽으로 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 이쪽에 보시면 정화조 이렇게 매듭도 있고, 여기도 뭐 화단이나 텃밭을 쓸 수 있는 공간, 여기 또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 올라가면 이렇게 또 이쪽으로 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다 그냥 공구로 쳐져 있고요. 배관이 저렇게 조금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옆에 야산도 조금 뭐 그냥 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임야의 경사면에 건축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1층은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도로 조금만 뭐 한 5m, 10m도 안 되는 구간 이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다 화단인데 지금 조금 그렇죠? 관리가 안 됐고, 이쪽으로 해서 후진 주차로 이쪽에다 이제 주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2층에도 마당이 꽤 있어요. 꽤 있죠. 상당히 넓습니다, 마당이.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임대를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셔도 될 것 같고, 에어비앤비 같은 거 돌려도 될 것 같고. 우측 경계는 이렇게 지금 뭐 이 산이 돌산인가 봐요. 다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고 위에 안전망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또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 있고, 그 다음에 2층의 뒷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 창고 겸 보일러실인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 같은 거 좀 놔두셨고,
그리고 여기도 버섯도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여기도 뭐 창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펜스로 해서 여기도 텃밭 이렇게 또 좀 가지고 있고, 야외 스토카 이렇게 뭐 항아리 자리 돼 있습니다. 아, 약간 어수선하죠. 좀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잡풀이 좀 많이 자라 있는 상태고요. 오셔가지고 조금만 관리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은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외관을 보시면, 자, 외관 보시면 뭐 사이딩 마감 돼 있고요. 사이딩 마감 돼 있고, 뭐 1층의 일부는 저기 플라스틱 기와로도 돼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이 돼 있고, 이런 구조로 돼,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좀 돼 있어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올라온 김에 2층 내부부터 한번 볼게요. 2층 내부 뭐 크게 뭐 저기는 없는데, 자, 들어가시면 그래서 전실이 이렇게 있고 신발장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돼 있고, 이렇게 가시면 그냥 전체가 거실 겸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원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에 싱크대 요렇게 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오셔가지고 고기 꺼먹고 이렇게 하루 쉬었다 가는 그런, 예, 딱 그런 목적인 것 같고, 이렇게 화장실도 굉장히 크게 빼놓으셨고, 여기 세탁기 있고요. 널찍널찍합니다. 자, 요렇게 요게 답니다. 2층은 원룸 공간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나가서 또, 자, 1층 공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쪽에 우측에 지금 현관문 보이시는데, 한번, 자, 1층 구조도 상당히 독특해요.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시면 전실, 여긴 좀 아담하네요. 전실 있고, 뭐, 신발장,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기본적인 거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들어가시면 정면에 이제 주방 시설이 이렇게 있고, 싱크대가 있고요. 좌측에 이제 여기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실 요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안쪽에도 욕실이 아담하게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돼 있고, 그리고 붙박이장도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가 조금 누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 이 부분을 좀 하시거나 누수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쪽에 조금 공사를 하셔야 된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왔다 갔다 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거실과 또 한쪽 거실과 이어지는 공간인데, 이 중간에 또 화장실 하나 더 있어요. 화장실은 진짜, 예, 잘 돼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이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예. 자, 그리고 이쪽이 또 거실이죠. 로비나 이제 손님들 오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는 다 루바로 또 마감이 돼 있고, 내부가, 예, 뭐 술도 또 담근 술도 뭐 이렇게 있고, 창고도 있고, 이쪽에 별도 출입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뭐 신발장, 저 중문을 만약에 잠궈 놓으면 별도로 이렇게 또 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내부가 이렇게 짜여져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다널면 덕수리에 소재하는 2억대 초반의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좀 빨리 처분하시려고 금액을 좀 저렴하게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근데 이제 가격은 좋은데 지금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한 두세 가구 정도 같이 이렇게 좀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분들한테는 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도 굉장히 좋고 조용하고요. 요즘 좀 건축비 상승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합당한 금액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지 면적도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 되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구조로 좀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